중형위성 조립 공장 유치 경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경남과 충청권의 유치전에 이어 경남 내부에서도 진주와 사천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27개의 위성 가운데 23개를 외국에서 빌려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위성사업 총괄 주관사인 카이가 독자적인 위성 개발에 나서게 된 배경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우영과 카이, 우리 회사가 저희 회사가 같이 개발을 하고 이후부터는 완전히 하우영은 독자연구에 빠지고 카이가 주관해서. 위성 사업이 확대되면 부품 조립 공장도 새로 지어야 하는데 경남과 충청권이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충청권은 대전 위성 개발센터를 확대 신축하겠다는 보관이고 경남은 절대 뺏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남에서는 카이 본사가 위치한 사천시가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발사체와 거기에 실릴 발사체가 운반할 물건인 위성 자체의 연구 개발 제작을 사천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 다급해진 진주시도 시민공청회까지 열어 위성 조립 공장만큼은 진주가 최적지라며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 건립은 타이의 위성 공장 진주 유치를 전제로 장비와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성 조립 공장의 최종 위치는 예상권을 쥔 정부와 주관사인 카이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권은 연구 인프라의 우위를, 진주시는 우주부품시험센터와의 연계성을, 사천시는 카이 본사와 인접한 입지적 우위를 각각 경쟁력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석입니다.